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9가지.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운동화 냄새. 냄새나는 운동화를 지퍼백에 넣어 꽁꽁 싸맨 후 냉동실에 하루 정도 보관하면 냄새가 사라집니다. 두 번째, 옷에 묻은 볼펜 자국. 아세톤이나 물파스를 살살 발라주면 휘발 성분 때문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세 번째, 눅눅해진 과자, 김. 다시 먹기 전 전자레인지에 15초만 돌려주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남은 과자 속에 각설탕 한 개를 넣어두면 습기를 빨아들여 눅눅함을 방지해줍니다. 네 번째, 스티커 자국. 선크림이나 아세톤을 천에 묻힌 후 살살 문지르면 말끔하게 제거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, 덜 익은 과일류. 사과와 함께 비닐봉지에 보관하면 에틸렌 성분이 나와 과일을 숙성시켜줍니다. 여섯 번째, 고기 냄새 밴 의류.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헤어드라이기 냉풍으로 세어줍니다. 일곱 번째, 배탈. 진하게 탄 녹차나 매실차를 마시면 어느 정도 진정 효과를 줍니다. 여덟 번째, 막힌 하수구.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넣고 끓는 물을 천천히 부으면 쉽게 뚫어집니다. 베이킹소다, 식초 조합도 좋지만 소금이 훨씬 편합니다. 아홉 번째, 막힌 화장실. 막힌 변기에 샴푸를 두 번 정도 짜서 넣고 30분 후 변기물을 내려줍니다. 이 꿀팁들 정말 해봐야겠어요. 저는 첫 번째로 나온 그 운동화 냄새 잡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당장 냉장고, 냉동고에 한번 넣어봐야겠네요.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꿀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